안녕하세요. 너희 무슨 사이야? 수진이 말이 정말이었던 거야? 수진이 얘긴 빼줘. 무슨 사이냐고. 누나 짐작이 맞아.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. 차사경 씨 정말 무서운 여자네요. 이렇게 앙큼 발칙한 걸 속았네. 누나 말 좀 삼가해주라. 듣고 있기 힘들어. 그럴만해서 그러는 거야. 애기 엄마가 어떻게 우리 진혁이를 잡을 수가 있어? 넌 뻔뻔한 거 아니야? 누나 내 말이 틀렸어? 내가 좋아했어. 애기 엄마 차석영을 내가 좋아했다고. 누나 부탁할게. 석영 씨 수진이 때문에 충분히 고통스러웠으니까 누나까지 그러지 마. 수진이가 오해한 거 아니잖아. 어떻게 그렇게 딱지맞을 수가 있어? 넌 뻔뻔한 거지. 지금 설명할 기분 아닌데 함부로 말하지 마. 근데 누나 왜 이렇게 화를 내? 누나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잖아.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? 애기 엄마가 내 동생을 꼬셔놓고 내 앞에선 청순한 얼굴로 감쪽같이 다른 얼굴 한 여자를 어떻게? 어떻게 누나한테 얘기를 해? 그것도 이해 못해? 엄마 아빠가 알면 가만 둘 것 같니?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? 엄마 알면 100% 기절인데. 아버지는 아셔. 뭐? 아버지가 아셔?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드렸어. 그런데 잠자코 계셨단 말이야? 어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. 그러니까 누나도 기다려줘. 왜 우리 진영이 힘들게 해요? 참 뻔뻔하네요. 애기 엄마 주제. 누나! 글이나 잘 쓰지 어떻게 진영이를 꼬셔? 넘볼 걸 넘봐야지. 그만 좀 할 수 없어? 내가 조용히 가는 거 고맙게 알아요. 누나, 좀 이성적일 수 없어? 우리 어린애 아니야. 생각 없는 사람 아니라고. 너야말로 이성적일 수 없어? 어디서 애 딸린 여자야. 저런 여자 만나려고 어렵게 이혼했니?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어?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엄마한테 말을 못해? 말씀드릴 거야. 엄마 성격을 아니까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야.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린 거고. 그러니까 누나도 도와줘. 너 못 도와줘. 아니, 안 도와줘. 저 여자 저희가 싫어. 도대체 석영 씨에 대해 왜 이렇게 악의적인 건데, 어? 앙큼 발칙해.